참여해주신 귀빈 여러분, 내빈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병률 진에어 대표 이사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김장서 평가위원님 그리고 이태형 평가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진에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오늘의 훈련은 모든 재난대응 역량을 총집결하여 범국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해 2021년도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훈련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훈련은 2022년 재난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인천공항 공항 인근 갯벌의 항공기 불시착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인천공항공사, 진에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영종소방서, 인천중구보건소 등 관련기관이 각자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사전기획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오사카를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진에어 LJ212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 전 약 500피트 상공에서 드론이 모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송 환자에 대한 인명집계 및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및 사고 현장 지휘 통제 등 초기 골든타임 내 대응 절차 위주로 실시하게 되고요. 지속 또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비행기는 잠시 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착륙 준비를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be landing shortly.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기장님, 10시 방향에 드론이 보입니다. 어디죠? 10시 방향입니다. 스타 드라이버, 보스 컬업. 라이트로 제접하는 중이고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은 엔지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장님. 이머전시 기관사. 팀장님, 폰트 드론 때문에 넘버원 엔진이 페일됐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네, 지속 모니터 바라고 비상 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이너 컨트롤. 예, 컨트롤. 그럼. 엔진 스타트 레버 보스 컬업. 엔진 스타트 레버 보스 하이드. 어네이블 미터. 스타트 레버 보스 하이드. 옆에 바닷가로 비치하겠습니다. 이머전시 임플리먼트. 인천 타워 진에어 2번트 메이데이 메이데이 해당 구조 장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빈에도 상황 전파해 주십시오. 펄설 컨택 카피디미어트리. 5분 후에 비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약 1000피트 정도에서 브레이스홀 임팩트 시그널을 드릴 예정입니다. 비상 착수 후에는 바로 이베큐에이션 예상됩니다. 사무장입니다. 지금 내려오고 승무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약 5분 후에 비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탈출 필요한 경우는 기승석 캡틴 200회이라고 방송 주기로 하셨습니다. 서스텝.
국민 가족 불안을 세워주세요. 국민 가족 불안을 세워주세요. 국민 가족 불안을 세워주세요. 국민 가족 불안을 세워주세요. 신발을 모두 벗으십시오. 국민 넥타이 벗고 나오세요. 아니 모두 지금 이제 한번 나오십시오. 국민 오겠습니다. 국민 안경 벗어서 옷 중앙에 넣으십시오. 손님부터 손님까지는 뒤쪽 탈출구 이용해주십시오. 손님부터 손님까지 뒤쪽 탈출구입니다. 옆에 있는 구명복을 꺼내십시오. 태도에 잡아당겨 구명복을 주머니에서 꺼내십시오.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손목부터요. 손목 몸에 맞도록 조절해주십시오.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신호가 있으면 발을 바닥에 대고 양팔을 엇갈리게 하여 손을 앞 좌석 상단을 잡으십시오. 손을 앞서서 상단을 잡으십시오. 머리는 팔에 대십시오. 끈을 아래쪽으로 향하여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상체를 앞으로 최대한 조정. 팔을 허벅지 밑으로 넣어 단단히 앉거나 손으로 발목을 잡고 머리를 무릎에 대십시오. 충격방지 자세, 구명복, 탈출구 위치 및 탈출구 작동법을 재확인하십시오. 기장님 에런입니다. ELS 켰고 객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임팩 시그널. 맞아, 임팩 시그널.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크. 충격 방지 자세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공항 인근 갯벌로 불시착을 시도하였습니다. 전방에 있는 해경 H01정 공기부양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통합운영센터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영종소방서,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의 상황을 전파합니다. 관내 모든 광역의료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고 공항 소방대를 사고 지점에 급파해 해경 구조 업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상황 전파 직후 공사 CEO 주관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시행하고 즉시 항공기 사고 사고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사고 항공사인 진에어 역시 최고 경영 관리자 주관으로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시행해 항공기 사고 총괄 대책 본부를 운영 개시합니다.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에는 재난 상황에 따른 구조본부 소집, 구조세력 현장 투입을 지시하고 정확한 사고 위치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재난 상황 총괄 및 사고 수습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시행합니다. 관내 전 세력에게 알림. 오늘 1500경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착륙 중 드론과 충돌, 공항 인근 갯벌에 불시착하는 사고 발생. 공기부양정, 연안구조정, 회전익, 특공대 등 전구조세력 긴급 출동하라. 이상코드. 도착 예정 시간 15시 10분. 벤치 공구정 수신 완료. 도착 예정 시간 15시 15분. 사고 위치는 영종도 노랑섬 인근 갯벌 지역. 사고 신고 접수 후 해경 상황실에서는 구조세력 이동 지형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경에서 보유 중인 대형 공기부양정 H09정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면서 H09
공구정이 사고 여객기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고 여객기 안에서는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동하고 있는 공기 부양정은 바다 위나 갯벌, 백사장 등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륙 양용 함정으로 항공기 해상 불시착 및 갯벌 고립자 등 다양한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이동 가능한 함정으로 인명 구조에 효율적입니다. 대한결제 구조기가 도착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동려하지 마시고 승무원 구조치에 따라 중간장부터 이동하겠습니다. 네,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해경 공기부양정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도착한 공기부양정은 사고 항공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포를 발사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해경 헬기에서는 호이스트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항공구조사가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구조사는 전문 의료 지식을 갖춘 전문 구조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호이스트 장비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 항공구조사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해군 공기부양정이 지금 막 현장에 도착해서 해상 수색에 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라펠을 이용해서 항공구조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식별된 구조자를 바스켓에 태운 다음 다시 항공기로 올린 다음 신속하게 응급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해경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헬기 안에서도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속하게 응급구조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다음 가장 가까운 체기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기동성을 겸비한 해양경찰 연안구조정, 고속단정, 특공대 보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고무보트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현장에 도착하여 해상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약 시속 65km/h의 속력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물살을 가르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 구조함정이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항공기 개방된 탈출구로 승객을 탈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승객들이 한 명씩 차례로 사고 항공기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구조한 익수자를 이송하기 위해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고 지점 인근에 익수자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경은 이전에 보신 항공구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구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역 인근을 수색 중이던 해경, 연안구조정 및 고속단정이 바다에 빠진 익수자 두 명을 추가로 발견하고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다.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헬기가 호버링을 하게 되면 저 수면에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고 후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당시 여기는 브라보이치 해상 익수자 1명 구조 완료, 1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영종 소방서 구급 차량이 구조된 해상 익수자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안 가까이에 이동해 있습니다. H-095정이 육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정 안에는 구조사들이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조된 익수자들은 해안가에 대기 중인 119 구급대를 통해 현장 구호소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해상에서는 혹시나 모르는 추가 실종자를 대비해서 사고 해역 주변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관련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부, 긴급복구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1차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상황대응반장입니다. 오늘 15시경 진에어 소속
LJ212편 B737-800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 착륙 중 150m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재 영종소방서 소방역 대원들이 현장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동지휘소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고 수습 대책본부에 상황을 전달합니다. 통합운영센터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은 인천공항 소방대와 공항경비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영종소방서 지휘하에 중증도 분류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해상수색으로 두 명을 구했습니다. 이후 공기부양정으로 모든 승객을 구조한 후 의료진에 의해서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처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영종소방서는 현장에 도착 후 합동지휘소 운영을 실시하며 동시에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부보건소는 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한 지휘 권한을 이양받아 중증도 분류소에서 이송된 중상자, 경상자 등 각종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인천의료원 디메트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라인 가동에 따라 신속히 출동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디메트는 재난의료지원팀을 말하며 대규모 제시 48시간 이내에 활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의료팀을 말합니다. 지금 공항공사 공항경비대 병역이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제선은 1차 통제선과 2차 통제선이 설치가 되며 1차 통제선은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대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2차 통제선은 유관기관이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공사 공항경비대 요원이 1차, 2차 통제선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네, 함내에서도 승객들을 처치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함내에서도 위기 상황을 맞은 승객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응급처치도 함께 진행이 되고 해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구호소가 위치해 있는 이곳 인계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육상에는 소방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부양정은 슬립웨이를 통해서 도착을 하고 있고 전방에 보이는 램프가 열리게 되면 차례대로 내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하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상자, 경상자, 그리고 비부상자 순으로 육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공기부양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승객을 구조한 해경은 승객을 소방에게 인계하고 사고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 이동 순서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그리고 경상자, 부상이 없는 비부상자 순으로 구조되는 순서에는 그때 상황, 현장 상황과 그리고 환자를 식별하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중증도 분류는 트리아지라고 하는 네. 용어를 쓰고 있으며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증상에 따른 병원 이송으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책입니다. 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하게 사고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 지휘소에서 다시 판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 인력들이 방금 도착한 승객들을 네, 지금 바닥에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중증도 분류를 하는 표식을 하고 있는 구역이죠. 네, 됩니다.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록색은 경상자를 위치를 하고요. 동시에 영종소방서는 인원 집계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공항공사는 외국인들의 인원 집계 및 안내를 위해서 사내 외국어 능력자 풀에서 동원 가능한 자를 급파합니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계속해서 중증도 분류 및 응급 환자 후송을 하고 있는 경상자는 시내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망자는 병원 내 시신 안치소를 마련하여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부상자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훈련 상황으로 응급의료소로 중상자가 9명,
경상자가 11명 순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온 유지를 하고 있는 경부상자의 같은 경우에는 영정소방서 버스 차량에 탑승 후에 대기소로 이동을 하고 중부상자는 앰뷸런스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없는 승객은 모니터로 보시는 것처럼 공항 내 대기소로 이동해서 사고 항공사 주관하에 공항으로 이동하고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재민 구호반을 편성하여 생필품, 응급구호비 제공, 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 등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지시해야 하는 그 중증도 등을 적어서 네, 현장 대원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 네,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업데이트되는 현재 사고 내역과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처치로 많은 구조객들이 구조 완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훈련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기내 탑승자 전원에 대한 구조가 완료되었습니다. 합동지휘소는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우선 영종소방서와 중구보건소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933번지 인근 갯벌에 B737 항공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1번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 재상승 후 진에어 비상 절차에 따라서 공항 인근 갯벌에 불시착해 해상에 추락한 3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장 정한숙입니다. 16시 기준 인명피해는 25명으로 사망 3명, 중상자 11명, 경상자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항공사인 진에어는 항공기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체 복구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해상 항공기 사고 위기 대응 훈련은 전년도 육상 항공기 사고 위기 대응 훈련보다 진일보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된 점은 우선 최고 경영자의 관심입니다. 리더십이죠. 우리 김경욱 그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님이 직접 참여하셨고 또 박병률 진에어 대표께서도 참석해 주신 점이 이러한 훈련을 더 진일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 석금화입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인천공항 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 지방 해양경찰청장 김병로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인천 중부청에서 오신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십니다. 항공기가 해상에 불시착하는 비상착륙하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훈련입니다. 해상에서 선박이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관리할 것인가를 만든 것이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난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재난안전종합통신망을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전 기능이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했으면 바랍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오늘 고생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지 않나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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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상 항공기 사고 위기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